민서씨. 민서씨. 하얀 털. 어린 나무에. 피목. 피목이 완전 은서씨 피목이다.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여기 아주 반짝 보니까 우리가 관심도 안 가졌을 거 아니야. 신나무였어. 그 신나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지저분하게 분쟁이 팍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완전 약간 그 정화 느낌이 고로쇠랑 살짝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실루엣이랑 로봇 태권브이 같은 느낌? 아린이 경창 내곡형 완전히 거의 거치? 얘는 어리니까 쌀이 막 그런 느낌. 선생님들이 보면 어려서 어린 절창 얘는 신데 뿌리 그리고 뒤에 하에서 그 색깔 자체도 당연히 하얗고 약간 청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뭐 어떻게 나는 색깔 정확하게 그 구별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다 이각 전망도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이륜 때는 붉은 빛이 자주 빛이 돌잖아요. 네. 유럽 전라도 나무는 자주 빛이 절대 없대. 진짜 항상 여기서 이래요. 우리나라만 짜줄게. 그래요. 전라도 나무, 유럽 전라도 나무. 자주빛이 살짝 있지 않아요? 그거는? 네, 살짝 이런데. 그럼 이거는. 그냥 전라도 나무. 그리고 이 털 느낌도 다른데요? 예. 그게 더, 저기, 뾰족뾰족하게 더 눈에 확 띄네. 예, 저거는 완전 모양도 고운데. 예. 요것도 털이 있어서 그게 더 눈에 확 띄나 보다. 이쪽 부근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응. 벼룩나물. 벼룩나물하고 벼룩이자리. 벼룩이자리가 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꽃같이 그 이렇게 좀 브로치 비슷하게 이렇게 딱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벼룩나물은 약간 더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촘촘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사시나무. 비가 떨어졌어요. 정화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여기 잎눈이 밑에 엄청나구나. 시간은 정화에 비해서 엄청 짧고 여기 털이 있어가지고 포자가 있나봐. 만지면 뭐가 날려. 그러네. 그죠? 와 이 안에 이 지금은 날리면 안 돼. 수정이 안 돼. 물이 있어. 오리 같이 있어. 이게 나중에 갈라지겠지? 밤나무 숲이대로. 가지에 동글동글 있는 거. 밤나무 헛발혹. 여기도 이거 충격 흔적. 밤나무의 충격. 이게 한번 저기 하면 그 식물 헛.
밤나무에 다 터지더라고. 와, 처음 딱딱 우리 바리톤? 저음에 듣기 좋은데? 걔가 뒤 덩치가 크잖아요. 층이 돼갖고 맨날 나도 예전에 고염 헷갈렸는데 겨울눈이 얘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돼. 층층나물처럼 층을 이루는 층을 이렇게 이루더라고요. 고염에는 진짜 층층 열매진 자리 암구루 열매진 꽃살 진정 고염 열매 제국이 충현 같다. 여기가 산비가 진짜 다시 이거를 살려서 믿어. 잔디였어. 근데 저부터 기에 올라가서 기는 줄도 기는 줄도 있어. 서로 움켜서 때를 만들어서 무덤을 덮었어. 얘는 미쓰기 로즈죠? 질경이는 확실한 맥이 여러 개? 질경이는 다섯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어렸을 때는 한 세 개 정도 보였는데 보통 다섯 개까지 가잖아요. 얘는 주맥이 있고 미국 속도제 미국 추정 미국 속도제니까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저랬던 것 같아. 주맥만 뚜렷하게 있고